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그것을 낳고 기른 그 부모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어린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도 한계가 뚜렷한 인생을 살잖아요. 길이 막히면 어떡해? 시간 늦겠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둘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는 정말 눈앞에 벌어지는 이 레알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한 이야기죠. 요셉과 마리아는 한 평범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도 그 모든 이야기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유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유월절 절기를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루쯤 이렇게 가고 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한 아들인데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임신하고 그 유명한 노래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를 불렀던 세기의 여가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하기는요? 마리아는 다시 길을 거슬러 가서 사흘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구석구석 구석구석 찾으면서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요. 천사들이 한 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애태우면서 누가 우리 아이를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고요?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귀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행의 눈물이 절반이라면 그러나 원망과 미운 마음이 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구름 타고 당장 올라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녀의 사랑은 그 노여움의 눈물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고요? 근심하며 찾으면서 키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기다려야 하고 찾아야 하고 애를 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같이 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주님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했으니 요셉과 마리아도 성공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공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과 성품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탯줄을 끊고 태어난 아이를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를 누가 보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한 사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한 인물,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십자가 밑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녀의 주, 그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진정한 사랑은 모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는 모순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연약함과 모순을 이겨낼 겁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